할렐루야. 자, 잘 오셨습니다. 한 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동영상 준비됐는가요? 예. 동영상을 그 예, 96년도 우리가 부도 위기가 돼가지고 경매 직전에 하나님 은혜로 신집했는데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많은 병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중풍병이 나왔어요. 중풍병이. 그분이 신학하고 목사까지 된 분인데 오늘 제가 설교 주제가 성령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동영상 준비됐어요. 한번 들어주세요. 성경 말씀 한 구절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람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남에서 열린문계를 섬기는 윤건남 목사입니다. 이 중에는 저를 아는 분도 한 반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한 반 계실 겁니다. 저는 17년 전에 이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고 병고침 받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맡긴 양들을 치리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에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9살 때 이북에서 피난 왔습니다. 피난 온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며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성공의 길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절반은 돈 버는 데 다 바쳤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결혼도 했습니다. 제 집사람은 고창군 무장면 사람이고 시집 와서 바로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안디옥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는 돈 버는 것밖에 몰라서 열심히 돈 번다고 다녔습니다. 건축계통에 일을 했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들과 사귀다 보니까 교제를 하려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술 먹고 놀고 그 가운데 돈도 좀 벌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성공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돈은 좀 버는 것 같았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 세상이 주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돈 버는 데만 만족해서 하루에 담배 한 갑반, 한 달 30일 중에 29일을 술을 먹고 다니다 보니 건강에 이상이 왔어. 고혈압이 왔습니다. 그래도 무시합니다. 고지혈증이 와서 동맥경화가 왔습니다. 그래도 무시합니다. 당뇨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무시합니다. 이건 기초 성인병으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계속 돈 번다는 핑계하에 술, 담배를 하는 세상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집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병은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말을 해도 웃기고 앉았네.
무슨 교회에서 목사가 병을 고치냐? 병은 의사가 고치고 약이 고치는 것이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드디어 육체적인 병이, 다 아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져서 누워서 병치레 하니까 사업하는 직원들이 내일같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었던 돈 부도나고 맙니다. 부도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고 부도났다는 소문이 나니까 줄 사람은 다 띠먹고 숨어버리고 안 주고, 받을 사람은 그냥 놔두면 뛰는 줄 알고 차업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 걸린 지 두 달 만에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 충격과 허탈감과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동맥경화증이 발작을 해서 심장마비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대병원에 입원하고 응급수술을 받고 제 담당 주치의인 이태희 신경외과 과장, 나중에는 전대병원 병원장까지 하고 은퇴하신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의 병은 한 번 더 심장마비가 오면은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어떻게 주의해야 됩니까? 사장님은 여러 가지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중풍 등 기본 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심장마비가 올 확률이 90%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당신은 90% 3개월 안에 죽는다는 선거였습니다. 저는 아찔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돈도, 내가 의지했던 약과 의사도 나를 버립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그때서 썩은 동아리라도 잡는 마음으로 집사람의 인담을 받고 그 신유집회에 참석했습니다. 3일간 신유집회 하는데 계속 참석했어요. 첫째 날, 주째 날 울고 불고 콧물을 줄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무슨 죄가 그리 많은지요. 마지막 셋째 날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짓고 갔던 목발을 집어 던지고 목사님과 함께 강대상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으니 다섯 가지를 지켜라. 주일 성수하고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으면은 바로 회개하고,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이 다섯 가지를 지켜야 병이 완전히 낫지. 이 다섯 가지를 어기면은 병이 재발합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약속했습니다. 예, 지키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때 투병 생활하러 곡성의 작은 집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교회도 다니면서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병 낫기가 다 낫다 그래도 마음으로 완전히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서 친구들 기가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동창 기였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1년 한 번에 한번 모이는데 굴에 관광 온천에서 만나서 야 술대장 술 한잔하자. 아이, 난 안 끊었어. 하나님 막 믿고 내 병 고침 받고 끊었어. 아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잔 기념 좀 묵세. 그건 넘어가고 한 잔 두 잔 먹고 담배 피우고 밤새껏 춤추고 놀았습니다. 그 다음날 곡성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목욕하고 상을 들다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시커먼 흑암들이
나의 온몸을 감싸고 무죄행으로 끄덕트리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지옥 가는구나. 이제 죽는 거구나. 고통 속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순간 눈 감고 부르짖고 있는 저의 앞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으로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건남아 일어나거라. 너는 나의 제자 박영우의 안수로 나온 애니 아니라 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내 병 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라 하는 음성이 온몸으로 울려왔습니다. 두렵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무서움이 없어지고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눈앞이 환했습니다. 놀래고 당황해서 눈을 떠보니 온 방 안이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제 병 재발한 것을 낫게 하시고 저에게 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주일 박영우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애니아가 누굽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애니아는 베드로가 고친 중풍병 환자인데 이제 성도님은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제가 지금까지 17년간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총으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믿었던 돈, 내가 의지했던 약, 세상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맞이하신 주님을 영접했을 때 부자는 아니지만은 내 가족들 다 배불리 먹이시고 학교 졸업시켜주시고 세 딸 다 지금 좋은데 시집가서 목사 사모로 사업가의 아내로 공무원의 아내로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올해 제 나이 칠순입니다. 이제 칠순잔치 자식들이 한다는 나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오신 날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 부르신 날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상급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하리라 믿습니다. 내보다 더 복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복받는 열쇠가 순정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열쇠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광야 지대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움받고 승리하여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애니아란 말이
이분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애니아가 누구예요? 그래. 애니아를 알 정도는 성경 좀 읽어야 되냐고. 어? 베드로 안수로 병 나은 중풍병이자 사도행전 9장 나와요. 35절에. 어? 여기 진짜 애니아 있네? 성경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뭔 말 알아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예, 쓰러져가지고 다시 주님 빛으로 만났잖아요. 너는 나의 제자 박영으로 병이 난 애냐니라. 근데 이분 교회에 나온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애냐가 누군지 모르죠. 어, 여기 애냐 있네? 한번 찾아봐. 사도행전 그냥 봐요. 사도행전 9장 33절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해 온 지 8년이라. 자, 이분이 중풍병 8년 됐는데 여기 진짜 여기 애니아 있네? 있어요 없어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 애니아 자기한테 애니아라 했다는 거예요. 애니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됐는데 전 참 감사한 게, 저는 내 입장에서는 나의 제자 박영우란 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제자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 칠십 제자가 제자란 말하고, 120 문도, 500의 형제, 무리. 원을 그리다 보면, 여러분, 제자 됩시다. 무리 되지 말고 제자 되시오. 제자된 것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야 돼. 아멘이죠? 그래, 제자. 급수가 달라요. 제자급은 제자급. 제자급. 제가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나는 부족한데 나한테 제자라고 불러준 게 감사하고 이분이 빛 가운데서 그냥 주님 오셔서 다시 오셔. 하나님. 그리고 에, 진짜 이제 복음만 전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사찰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신입회 가면 교회가 땅 사가지고 이게 이자 못 견대 막 그 부도 나오면 경매 들어가잖아요. 경매 들어가면 손바닥 쳐야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3일 금식을 갔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와가지고 막 병이 났는데 암병이 좀 더 났고 뭐 소아마비 환자 있잖아요. 기르나? 진짜 기르나요? 위에 환자가 몰려오고 하나님이 그때 쓰신 거죠. 하나님이 뭐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당시 전세금 5천만 원 96, 지금 23년 전인데 5천만 원 당 됐더라고요. 자기가 중풍기 나왔는데 뭐 그랬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그리고 막 한 달에 100명씩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막. 그 부도 났을까 안 났을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성령 역사한 거예요. 역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가 필요한가 그 주제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의 아들딸이 됐죠. 자녀예요. 그물이 자녀가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뜻대로 살아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자,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이 행하는 믿음, 죽은 믿음이요. 천국 잘 들어가야 되겠죠. 뭐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뜻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뭘로 알아요? 하나님 뜻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속이고 말씀이요. 말씀 많이 읽으면 분별되고 주의 뜻을 알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이 내 삶에 되고 변화되어 가지고 인생관, 가치관이 바꿔져야 돼. 뭐 바꿔져야 돼? 예, 회개하고 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의식의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오늘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 답이 나오죠. 싸우라겠어, 용서라겠어, 이해하라겠고 사랑하라겠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게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말씀이 인도예요, 인도. 근데 오늘 성령이 도움하시고는 말씀을 못 지켜. 이게 잘 들으셔야 돼. 용서가 돼야지. 용서 됩니까? 아이고 어려워요. 내 마음 맺히고 하나님 맺히는데 이때 용서. 용서하래. 사랑하래. 어떻게 사랑해? 인간은 못해. 말씀이 천번 만번 지당하지만 이거 못 지켜. 어떻게 지키냐고. 성령이 도와줘야 지켜요. 아멘. 성령의 역사는 절대 말씀 못 지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려면 먼저 그 사람 입장 이해가 돼야 돼. 뭐 돼야 돼? 내 가슴을 마음을 주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고 넘어졌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해, 이해가 영어로 언더스탠드잖아요. 언더스탠드. 그 입장 밑에 내가 스탠드 들어가야 돼. 너도 그런 입장이 되면 그렇게 좀 그럴 수 있어. 어쩌겠냐, 넘어지지. 거짓말 하고 싶었으냐, 살라고 순간 했는가만. 이렇게 자꾸 이제 이해를 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해를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도, 그런데 하나님 나 용서했는데, 나도 용서해. 이제 이게 이제 말씀이. 말씀의 인도가 뭐냐면, 나는 1만 달러 당감 받았지. 응? 100대너론 갖고, 왜 그러냐. 이제 말씀은 그래. 용서. 하나님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했을 때 마음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진 용서가 되면 얘가 내면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절대 없이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해요. 때는 성령께서 유명한 그 성 어거스틴 방탕하실 때 펴서 읽어라. 펴서 음성 펴서 딱 읽으니까 로마서요. 13장.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그 말 거기서 그 말씀이 거꾸로 회개하잖아요. 성령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인도한다. 다시 말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지금도 성령은 예수님 품속으로 자꾸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님, 다 성령의 인도받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오셨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 무슨 시대?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이사 성령 오신다. 성령께 막 지금은 아휴 성령에 대해서는 다 달라.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인데 성령의 주인은 성령의 음성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일곱 개의 성령이 가라사대 돼. 성령이 가라사대 그렇게만 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이게 비극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이 잘못된 신학이, 자유신학. 그래가지고 WC가 나오잖아요. 성령! 성령의 불도 받고 성령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아, 성령께서 치료, 내가 어떻게 알겠어. 성령이 다 치료도 오고 빛으로. 아, 그 성령을 인정하고 화장해야 돼요. 하는데,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제가 이 성령 갖고 설교 뭐 몇 시간 해도 끝도 가도 없는 얘기인데, 키만 얘기하면. 어디서 지금 성령을 잘 모르고 있냐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삼위일체예요. 위격만 다르지 본질은 같은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하나님 본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성령 역사로 준비 찬송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게. 성령의 준비 찬송은 뭐냐? 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경배받을 뿐이에요. 아멘. 찬양받을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 성령의 도움으로 준비 찬송해갖고 뜨겁게 해갖고. 이게 보조예요. 보조. 성령의 보조냐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다니까 지금. 자 우리 성부 하나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 그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성령의 교통, 야, 단어가 교통인데 예수님이 아버지 때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속의 주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오늘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뭐다냐? 오면 나를 증거할 것이오. 예수님 증거인 거예요. 성령이 돈벌로 주식 투자라고 아이고 예언해갖고 응답받고 다 기도받았고 그거 다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주식을 5분 전에 알아면 제일 돈 많이 벌겠네. 하나님이 그래갖고 돈 벌라고 성령께 보내주셨어. 성령이 꼬봉이요? 나를 증거로 왔다는 거요. 잘못 예언기도 받으러 가 마셔. 다 틀려. 그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 그부터 때부터 벌어버리죠. 성령이 이 땅 사라. 저 땅 사라. 말도 안 해요. 성령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게 잘못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갑시다. 예,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돼요? 자, 그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오늘 보조가 아니고 영광 받을 뿐이에요. 오늘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 없고 성령 음성 없고 성령 인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버려가지고 답답해. 지금 교회가 죽었다고 그래요. 불이 없어. 불이 없어.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성령에 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실상한 말이 내가 떠난 것이 위기라. 내가 가면 보혜사상 올 것이오. 그분이 진리로 인도할 것이오. 내가 만약 생각나고 깨닫게 할 것이오. 예수님 증거고 아버지 뜻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한 것을 예수님이 이루셔서 이루신 것을 내 가슴속에 가져다 줘서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이 일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께서는요 우리가 보혜사 다 보혜사 위로자 그건 배우로자라는 뜻인데 내가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줘요. 야, 무슨 말이냐. 어떤 사건이 있으면 내가 변호사한테 가서 이 사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하는데 변호사가 무조건 와서 도와주던가요? 어? 안 해요.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변호사가 도와준 거예요. 성령은 내가 요청하지 않으면 일 안 해요. 이해가 되세요? 인격. 인격이셔요. 그분에게 구하고 도움을 구하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해요. 그분은 비둘기 같아서 비둘기는요 심으면 날아가 버려요. 인격이에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님도 제가 성님 이 준비할 때도요. 성령 오늘 뭐 돼야 돼요? 막 물어봐요. 그리고 준비를 다 하고 온 거예요. 여기 올 때 우리 그 장로님 나 태국 온 데 딱 타자마자 20분 동안 와이 캘랄랄랄랄랄랄랄랄랄 미안해 장로 얘기 안 되네. 지금 우리 교회 팀들이 막 핸드폰 폰기들 막 딱 오는 게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네요. 응답 똥 다 그 말 듣고 왔어요. 아멘이죠. 성령을 모르더라.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문제 답답한 문제고 얽히고 설키고 뭐 모든 거 그 성령의 도움받아야 풀어져요. 아멘이죠. 어떻게 성령 도움받고 어떻게 풀릴 것인가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세에 영으로 육체에 보니 너희 자녀들은 뭐라고?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딱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늙은이가 꿈 꾼대. 젊은 사람이 꿈꿔야 된대. 꿈을 꾸어. 늙어도. 꿈이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꿈을 쓰면 망해요. 꿈을 꾸셔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성령께서 말세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딱 덮어놓고 안 써. 예, 성령 역사를 몰라. 왜 그럴까? 야곱이 야폭강 기도다가 분열 있자 분열. 분열 체험하는 얼굴만 얼굴도 못 봐갖고 불도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답답한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오늘 제가 꿈과 환상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게요. 꿈과 환상을 얘기하는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저 같이 기도단 집사님이 있었어요. 아니, 쉬었다 금요일날 목욕하고 제가 정월 초하루에 좀 꿈 달라고 기도한대. 그 옳은 거요 틀린 거요? 틀린 거요. 목욕하고 꿈 달라고 정월 초하루에 기도하고 있어? 좀 꿈 달라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복이지. 뭐 꿈을 달라고 그래요. 꿈은 내가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목욕 제거하고 정월에 꿈 달라고? 금년에 좋은 꿈 꾸게 달라고? 그게 기독교냐고? 미신이지 미신. 말씀 다 말씀. 왜 꿈 환상윤과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에요. 그게 꿈에 지시받아 요셉에게 헤롯에 가지 말라. 꿈에 지시받아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음성 인도. 아멘요. 신학적으로 안타까운 게 여기는 이 고신이 좀 많아요. 부산은 고신이 좀 많고 합동측인데 저는 내가 알기로 좀 보수교단에서 문제가 신학적으로 계시가 끝났다. 성경에 기록할 때 성령의 계시를 했고 지금은 없다. 이거 숨통 터질 일이요. 만일 그렇게 주장한 신학이 있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 대화해야 돼 안 해야 돼? 대화 안 하고 살아 못 살아? 못 살지요. 사랑하면 사람도 말하고 얘기하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뭐 계시가 끝나서 직통 계시가 문제라고. 물론 문제의 직통 계시 잘못받은 사람들이. 근데 말씀을 보죠. 말씀에 보죠. 말씀의 인도는 받아요. 근데 저는 음성을 많이 듣고 꿈을 꿀 때마다 꿈속에 메시지가 있더라고. 그냥 꿈만 꾼 것도 없고 말씀 두 가지가 와. 두 가지가 와야 정확해. 그만 꿈만 온 것은 해석을 하면 뭔 뜻인가. 이제 그건 기도해야 돼. 근데 꿈속에 명료한 말을 해. 그러면 맞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아브라함 이상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상 중에 말씀하시되 나오죠. 창세기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말씀하시되 그 말은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요. 신령한 단계에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음성도 못 듣고 있어. 아니 종이 주인의 음성 듣지도 못하는데 그 종이냐고. 지가 주인으로 다 하고 지만 지가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주인이 시킨 대로. 여러분 저한테도 무전기를 다 위해서 다 무전기 이렇게 작전 지 일사다 일사다 이렇게 나 이렇게 그 지시 받고 움직여야지 작전이 되는 거지. 어? 아니 잠못주 그냥 지시 지가 싸워갖고 그 군대가 오합지졸 되는 거죠. 음성을 드려야죠. 어? 예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에 할례 받아야 돼. 어디 받아? 귀가 할례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눈이 할례 받아야 돼.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입에 할례 받아야 돼요. 이건 진짜 이게 중요해. 그래서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어디로 가냐고. 큰일 날 얘기죠.
제가 신학을 빨리 했더라면 고생을 안 했어요. 80년도 그때 5.18 그때 무렵이에요. 그때 제가 79년도에 조선대학교 딱 사표를 했어요. 사표 낼 때는 신학 하려는 게 아니고 사업에 성공해서 돈 벌고 난 신학교 갈 자격이 없다. 그전에 간다고 해놓고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해. 나는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그 당시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게 목사 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안 가. 돈 많이 벌었고 장로로서 그래갖고 신학생. 그래서 등록학생들 우리 집에 모셔놓고 등록금 내주고 밥 해주고 나는 열심히 돈 벌어다녀. 그러다가 그때 무렵에 하나님이 뭘 보였냐면 꿈에 신령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악한 귀신 마귀들이 막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잡더라고. 잡았고 큰 보자기에다가 딱 쌌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자기에 싼 악한 영들을 옛날 그 교회에 그때 화장 재래식 화장실이요.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딱 그 칼로 딱 주셔서 죽이고 화장실에 딱 쳐넣더라고. 그때 음성이 내가 너를 신한교회보다 더 큰 교회 주리라. 그 당 신한교회가 지금도 우리보다 커요. 큰 교회요. 광주에서 한 두 번째 커요. 와 근데요. 집사가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청년회장도 오고. 근데 신학은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 목사 함부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격 때문에 가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조용히 이제 돈만 벌고 내가 이제 신학교 못 가니까 하나 옆에 서운해놓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생들 등록금 많이 되지만 하나님 나 봐줄 것 같더라고. 뭐 말해서 그냥 안 가. 싹 피하려고. 예. 근데 그때 분명히 그 꿈을 꿨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아니 광주에서 그 큰 교회가 더 큰 교회 준다는데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꿈 무시했어. 아이고 그래갖고 죽으라고 고생했네.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분명히 말했거든요. 가라. 근데 보세요. 악한 마귀를 잡아가지고 칼 말씀의 칼로 그냥 그거 쫓아버리고 그걸로 그 똥간에 이 바알세브라는 것이 똥집 막대기 뜻이란 거거든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아까 너희들은 똥 속에 들어가라고 쳐넣었으면 영적으로 승리했어 안 했어? 그랬으면 가야지. 그 정도 능력이 있었으면. 근데 애 안 가냐고. 안 가갖고 뭐 하다가 또 혼나게 매 맞고 아주 꼴짝 망해갖고 이제 그래갖고 달방으로 이제 도망가고 뭐 그랬어. 그때 꿈 준 것을 애 안 따랐을까 얼마나 후회한지 말해. 2년 동안 늦어버렸어. 그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그때 줄 때 안 갔기 때문에 죽어라 고생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신령한 것은 잘 따르고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제 얘기 좀 해요. 뭐 간증 비슷한데 오늘 제목이 꿈과 환상 인도부기 때문에 다 망하고 나서요. 이제 철야를 했어요. 1월 달에 81년도 아마 겨울 같아. 아버지 나를 사찰 집사로 좀 보내주세요. 근데 그때 1시 2시에 비몽 사몽인지 어쨌든 꿈인지 뭐 기도했어. 엄마 했겠어. 그래도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어려울 때가 무릎고 기도밖에 없어. 이? 그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냐면 예수님 얼굴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빛이 촤 빛만 와. 음성만 들려서 잘 이해하셔요. 예. 내가 예수님 볼 정도 그 용기가 아니요. 그때 뭐 집사가. 근데 그때 너는 내 종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산에 양들이 있잖아. 양. 하얀 양들이. 양이 촤 그만한 양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종인갑다. 이제 그때서 여러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신학교 가야지. 내가 너 서운했다. 가라. 애원기도 받아볼게. 너 가야 된다 하더라. 그런 말 듣지 마요.
그러다 망해. 뭔 소리요? 하나님의 가라기야 가는 거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로 부르심 받은 불렀다. 하나님 불러야 돼.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지원병 때문에 문제요. 안 불렀는데 뭐 들어가? 성령이 없어. 그러니까 사건이지. 남의까지 그래갖고 지옥 끌고 가면 쓰겠어? 하나 용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선택 잘하셔요. 죽은 교회 많아. 진짜예요. 내 영혼을 맡길 교회야지.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오살리 금식기도로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오살리 금식기도 가기 전에 여의도 순봉중앙학교에 철학기도로 참석했어요. 철학기도로 참석하는데 그 철학기도 때에 시험이 들었어요. 막 찬양을 하고. 근데 내가 그때 몰골이 뭐냐면 그날 저녁 밥도 못 먹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서 왜 철학기도 참석했냐면 토요일 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차가 그 차 타고 싶어갖고 그냥 밤에 잠자고 거기서 있어야 돼. 얼마나 초라한지요. 제가 한때는 학교 근무고 시골에 논도 많이 있었는데 다 부도나고 사기당하고 손바닥 제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시험이 오죠. 하나님 내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감사금 안 했습니까? 건축금도 나무가 더 오고 그렇게 신학생들 등록금 대주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망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요. 시험이 오는데 마귀가 딱 건드게. 왜냐하면 지금 그 금식 간 순간이 내 인생의 주의종 가는 길이잖아요. 마귀가 와서 방에 칠까 안 칠까? 줘요. 그때 자야 돼. 그때 무슨 시험이 오냐면 딱 술 한 잔 딱 마시고 담배 한 대면 톡 푸고 후 그냥 시원하겠더라고. 그러면 시원할까 안 할까? 그리고 탁 튀어나가고 싶어. 공부. 기도하기 싫어. 성일 나고 하나님 바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잘해야 돼. 아멘. 그럴 시험이 올 때가 있어. 근데 그때 하나님 앉아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기도도 안 나와. 뭔 은혜가 와야 기도 나오지. 마음이 딱 다쳐갖고 있은 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만 하고 있었어. 그래도 거기 앉아있느라고 밤에 그때 12시 다 됐는데 어디로 가? 앉아있어야 돼. 근데 그때 꼭 그들은 뛰어나가고 싶더라고요. 와. 근데 살짝 하나님이 잠을 재우고 세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너 정말 총판 이룬다고 총판으로 굉장히 인간적으로 뛰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번개탄 총판장은 뭐 내가 가만히 앉아서 전남에 있는 공장 전부 나한테 오고 아홉 개 공장 대리점 다 나한테 가. 나는 차 뛰기 왔다 갔다 이렇게 나보다 박 사장 머리 좋다고 진짜 잘했거든요. 그건 썩도 안 하고 그때는 이 번개탄 필수품이기 때문에 정말 돈 벌게 돼 있더라고. 계산으로는 400, 500%. 우리 격리 월급이 3만 원이었거든 그때.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40몇 년.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거 총판 이루면서 이 맥주 파티를 했어요. 맥주 파티는 장면을 보여주더라니까. 앉아서 그 있는 순간에 이야 하나님이 다 보셨어. 너 맥주 파티하고 총판장 됐지? 그래갖고 돈 벌라고 이놈아? 하고 싹 뛰겨. 근데 그때 내가 악착같이 있으면 안 뛰겨요. 뛰길 이유가 없어. 근데 그때 나이가 27밖에 안 됐는데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 그 돈을 다 빌려주고 그 사람 다 부도나고 가불고 그 사람 사업이 망하면 빨리 후려 때려갖고 싸게 물건을 내가 띄워야 되거든. 그래야 내가 돈 벌거든. 그런 장사 속이 없어. 아직 아무것도 몰라. 세상 물죠. 그러니까 다 망해. 다 도망가고 다 뛰겨버리고 나만 죽었어요. 이제 생각할게. 그래서 성공했어 못하겠어. 망하기를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 내가 망해버리니까 나 같은 게 목사 되었고 이런 분 왔잖아요.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그래갖고 돈 없으니까 세상에 돈 없으면 얼마나 고생인지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돈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 모든 거 아시네. 내 고통도 아시네. 내가 잘못했어요. 막 그리고 이제 금식을 갔는데 4일 날인데 3일 아침에 십일 가내라. 나 그 음성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 귀로 들린 것 같고 몸 엉. 근데 굴에서 기도다 그 음성 듣고 나오니까 의심이 돼. 그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자, 마귀가 또 틈타버렸어. 내 생각인가? 분명히 음성 들어놓고도 그 의심이 된 게요. 이해가 돼요. 솔직히 고백하니까. 그래도 허락한 것 같다고 꾹 참고 10일간 금식. 그리고 나서 그 금식 끝나고 나서도요. 그 교회 내가 임시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 다니는 교회에 의자에 누워갖고 보호식을 했어요. 초라하죠. 지금 10일간 금식하면 나한테 누가 대접하고 고생. 아이고 거기서는 누가 주관근을 갖다준 것처럼 여준사님 죽도 갖다주고 그렇게 짠하고 초라하게 그렇게 살다가 친구 전사님이 자기 법성에서 고만호 목사 지금 이웃의 음판교회 훌륭한 분인데 그때 제 청년 그 담당 전도사였어요. 거기 갔어요. 한 달을 거기서 있는데 오갈 데 없으니까 우리 식구 다 갔어요. 다 갖고 있는데 금식 끝나고 갔는데 그 가난한 집에서 밥맛이 그렇게 좋은가 모르겠어. 근데 밥을 혼합국 옛날 정부미 알아요? 썩은 쌀. 아니 정부미 차가 오면 좋은 쌀 갖고 바꿔. 왜냐면 없으니까. 아니 좀 지내니까 성미 내세요. 광고 내네. 쌀 떨어진다 그 말이요. 그걸 듣고 있을 때 내 심정이 어쩌겠어. 오갈 데는 없는데 방도 없고 우리 그때 딸 둘 나갔고 네 식구가 거의 다 들어갔어. 매일 저녁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한 달 동안 방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잠자. 근데 이렇게 졸고 기도인데요. 주님이 오셨어요. 영호야 영호야 내가 이러면 두 번 부르는데 이름만 부르고 또 아무 말씀 없더라고. 그것도 위로가 되대. 하도 어려우니까. 거기서 할 일은 우리 사모님 눈치 보이니까 그 교회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동네 우물을 가갖고 바켓에다가 물 두 개 탁 들고 올라가다가 복에다가 물 따복따복 채워준 거 그것밖에 없어. 할 일이 없더라고. 예, 밥을 더 먹고 있으려니까. 그러고 한 달 있으니까 못 있겠어.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옛날에 담양에 변화산 기도원이 지금 없어졌는데 그때 한창 기도원이 찾아가 막 집회를 해요. 거기서 있는데 나는 월요일날 친구들 옛날 내가 우리 집에서 모셨던 그 전도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박집사 사장하고 잘 나간다가 내 쫄딱 망해갖고 이제 피해 다니고 자기들이 이제 나를 만나러 오고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금식 끝나고 나서 그런지 밥을 사 먹어요. 근데 전도사들은 밥을 그냥 줘. 난 집사잖아요. 근데 돈은 사먹을 돈은 없잖아요. 박집사 내년에 신학 가잖아. 가. 그래서 이제 갔어요. 양심이 지금 째리잖아요. 신학 아직 안 들어갔는데 그 돈하고 밥은 못 사 먹고 밥을 공짜로 먹어야 되잖아요. 주의종은 그냥 주니까. 근데 밥을 먹을 때 그 심정 아십니까? 얼굴 빨개 하고 거기에도 못 쓰고 퍼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러고 살아. 아 근데요. 그때 강사님 전부 봉투 갖고 온 사람 안수해. 나는 봉투가 있어야지. 안수도 못 받고. 한번 안수 한번 받아보면 시원하겠는데. 그런 가운데서 안수 한 번도 못 받았어. 아, 세상에 기도원에서 봉투 쭉 갖고 온 사람만 이렇게 봉투 받고 이렇게 안수해 주더라고.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못 받고. 그런데 이분들은 목요일, 금요일 끝나기 기다려요. 나는 끝나기가 불안한 거예요. 기도원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짐은 다 갖고 나왔는데.
밥도 못 잡는 사람이 기도원에 방에 있어 앉아있으면 무더구소. 오갈 때도 없는데, 야, 기도원에서 광고가 나왔어요. 이 일은 집사를 구원대. 아이고, 아버지, 이 자리 내 자리입니다. 그리고요, 그 전사님한테 나 좀 추천해 줄게. 박 집사,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와, 얼마나 상처가 됐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사모한테 환상을 했어요. 그 강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순간 나로 바꿔지더래. 눈 뜨본 게 강사님이 돼. 그 물과 매초겠지? 나한테 보이고. 당신이 저 마이크 잡고 설교한 것을 봤어. 할렐루야. 하나님 급하니까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어느 게 철화해갖고 밤새 기도해가지고 마음에 자꾸 성무동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지금 있는 그때는 광주 가장 변두리 군인지역 망한 사람들이 달방으로 간지 그리가 나도 달방이나 하나 얻으려고 그리가지고 그게 내가 목회지가 됐네. 하나님의 인도인 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시청이 성무동 온 게 우리 교회 이 자리가 광주의 제일 중심이에요. 제일 큰 돌에 아주 다 보여. 그때는 몰랐는데 그건 내가 꿈 받고 간 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감동해서 가도 그것도 하나님 인도였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서 계속 밤에 철야를 다녀요. 아버지 내 길 인도하세요. 근데 그 달방 하나 얻었는데 한 6개월 동안 흩어졌더라고.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처형집에 놔두고 나는 돌아다니고 금식하고 그냥 교회에서 잠자는 거지. 갈 데 없으니까 잠자고 있어야지.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남자가 방금 요즘 같은 뭐 그런다 뭐라고 그래? 노숙자라고 그러지. 노숙자. 노숙은 아니요. 길거리에 앉아서. 그러더라도 방 없으니 게 뭐 교회에서 없어 있는 거죠. 그 얘기 제가 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요. 나는 지금도 감사한 것이 내 책에 끝나와요. 그 달방 생활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있는데 쌀이 떨어져갖고 기적으로 쌀 한 가면 막 그런 상황인데 부부싸움 한 번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그 전에는 내가 큰 소리 치고 싸우는데 아니 다 망한 것이 큰 소리 칠 수 없잖아요. 꼬라지 낼 수 있어 없어? 뭔 꼬라지네. 기가 딱 죽어갖고 있지 그냥. 밥만 먹으면 됐지. 어? 혈기 내고 꼬라지 낸 건 교만해서 그러더라고. 난 지금도 그래요. 우리 사모 마음에 들어. 그때 나한테 한 번도 안 싸우고 참아준 거 고맙다.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 남편 훈련받기 그런가 보다 하고 무조건 사랑해줘야 돼요. 아멘. 제가 개척할 때 두 가정으로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인천에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내 옛날 삼도에서 있었던 목사님 그 소식 들으니까 그때 나를, 내가 군대에서 오갔을 때 나를 사랑해주고 그 건축할 때 내가 세멘트 올리고 그렇게 일 많이 했거든요. 나를 사랑해줬거든요. 내가 이제 다 망했고 신학교 다닌다고 가차다 가면 나를 좀 거기를 써줄 줄 알고 그래서 부평에 개척한다고 주소 알아갖고 그때 돈이 하나도 없어. 테이프 팔아갖고 카드 테이프 팔아갖고 조금 항상 내 몸매는 몇천 원밖에 없어. 만 원도 없어. 달랑달랑 그걸로 제가 3월 달에 서울 나갔고 7월 달에 광주 내려갈 때까지 두 번 왔다 갔어 있어요. 왜? 차비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형집 그 중국집에서 밥도 먹고 있어요. 내 방도 없어요. 중국 식당이라 10시 11시에 되면 가면 그러면 그때서 그 내 방이요. 책은 라면박스에 딱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방도 없지. 어디 얼마나 고통 밥이나 얻어먹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있냐 그 목사님 탁 하고 물음으로 갔네. 소가접시 가면 나 환영해 줄 줄 알고 그래갖고요 가자마자 탁
주보를 보니까요. 교육진사 없잖아. 와, 교육진사 없구나. 한 200명 보인대. 주여,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착각은 자유요.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한 그 목사님, 나 좀 써주겠지. 아이고, 근데 그다음 말 안 해. 그냥 인사하고 나온대요. 뒷꼭지가 부끄러워. 나는 그래도 차비나 좀 줄 줄 알았네. 소가지 없이 안 주더라. 아니, 물론 그러겠지. 바쁜 사람이야. 내 입장, 옛날 그 내 평신도 때 사랑한, 물론 그게 원래 다인 건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왔다 갔다 몇 번 했으니까. 그래도 착각, 항상 착각을 해. 평신도들은. 근데요, 투자하고, 그때 나한테 몇천 원밖에 없는, 그 투자하고 왔다 갔다 몇 번 차 타고 다니면서 빈소로 딱 나올 때요, 고개 숙이고 얼굴이 부끄럽고 내가 못 들어오기로 왔던 거. 내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데 목사 이름도 이제 없어. 나중에, 어쨌든 그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 안 들어가면 좋겠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요. 여러분요, 그 연단의 훈련인데, 제가 그렇게 돈이 없는데 세상에, 학교 막 나오니까 교도에서 줄 수 있다고 나보다 돈 좀 주래. 아니 교도에서 줄 수 있으면 차비가 없대. 아니 주라갈 사람한테 주어야지. 나도 몇천 원에 달랑달랑한 사람한테 교도에서 줄 수 있다고 세상에 정부에서 돈을 안 준가? 어디 이상해? 집에 갈 돈이 없대야. 그러냐고. 예수 믿으려냐고. 믿겠다고. 아 그리고 내가 뭐 오른생 인생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었어. 예수만 믿는다, 그건 많이 들지 않니? 그리고 연락도 없고 누군지 몰라요. 그때 느끼기를 하나님, 하필 나 같은 사람한테 또 누가 주라고 하더라고. 제가 이런 얘기 좀 뭐지만, 뭐, 자랑 같지만, 개척 2년 돼가지고요. 2년 돼가지고, 아이고, 노방전도 신명이 왔어요. 40일 금식한 분이. 아, 근데 그분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제 한 30명 모이거든요. 아버지,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먹고 살아요? 그 내가 그때 10만 원인가 받아요, 한 달에. 10만 원. 근데, 그래, 아버지. 12시 기도했어요, 아버지. 교회 성교 나갈 돈 없고, 표 내가 받았는데, 내가 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걸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거 반 딱 잘라서 딱 드리는데, 내 생각에 우리 사모가 해피해 줬던 거죠. 그죠? 아, 근데, 그날 제 꿈에 두 나무, 그 나무를 보이는데, 그 나무가 뭔 뜻인지 모르겠어. 분명히 뭐 이상해. 그, 이 땅의 나무는 아니요. 그렇게 꽃이 확, 백합화 꽃처럼 와, 그 두 그루 나무 딱 해서, 주님이 보실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일수록요, 하여튼 나무 심어야 돼. 그게 내게 복이 돌아와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런 게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그런 거 보고 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뭐 그거 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보고 듣고 인도를 하는데 개척을 이제 그렇게 다른 게 가려고 아무리 있어도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오라는 데 없으니까 방에서 개척을 하게 된 게 뭐냐면 결정적인 얘기가 저하고 같이 기도단 딸 혜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20살 먹은 딸인데 직장 갔다 오다가 환상을 봤대요. 9시에. 꿈은 잠잘 때지만 환상은 눈 뜨고 보잖아요.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동네, 그 동네예요. 시골 마을 같은데요. 지금은 도예지가 바꿔졌지만 옛날에 그때는 서창면 마륵리 그 조그만 동네예요. 동네. 또 그리 들어가야 방이 싸지요. 달방 얻으려면 그 번화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교통이 제일 복잡한 데로 쏙 들어가야지. 뭔말 알겠죠? 그래야 이제 싸지싼 방 나오는 그걸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개척하는 거죠. 근데 환상의 십자가 보이대요. 그 나는 이제 화순
능복에 어느 교회에서 나 오라고 해서 제가 가기로 하고 막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나 다급했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한 달, 한 말 다 때 쌀 준다고 12만 원 준대 12만 원 주고 쌀 한 말 다 때 준대 그 놈 갖고 부자 됐어 마음 가도 안 해갖고 마음이 그래가지고요 자랑했어 같이 기도했는데 박 전사는 누가 오라간 데도 없는가 봐 갈 데도 없어 그게 창피하잖아요 요즘 청년들 취직 못한 거 똑같아 아이고 나를 오라간 데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그거 자랑했다니까 나 쌀 한 마리 다 때 돈 10만 준 데 있다고 그러니까 잘 가라고 와이셔츠 메리아스 누가 선물 그건 다 받아먹었는데 연락이 왔어 됐자요 아니 나한테 짐을 실어 온다고 짐을 다 싸놓고 트럭이 오기만 기다리고 여러분 성경학교라 다 준비했거든요 됐자예요 이야 그때 심장 아십니까 됐자 왜 됐자요 그러니까 호신대 총장이 당회장인데 서울 신학생을 쓸 수 있냐 아이 뭔 그런 소리를 해 호신대 성장해야 되는데 거기 학교 그가 연줄이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끌어주는 데가 있어야지 어디로 가지요 붙잡아 아무것도 없는데 서울 와갖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이런 길이 없는 것이 감사해야 돼 그런 기도자는 아밤새더라고 제가 그 능복에 갔으면 지금 거기 있었거든 모르지요 거기 못 가고 퇴짜 맞기를 잘했어 못했어 괜찮아 퇴짜 맞아 그러고 있는데요 이제 그 환상의 말을 해 박준사 우리 딸이 그 십자가 봤대요 그래요? 환상에? 환상의 꿈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주제가 이게 뉴스하지 말라고 나온 꿈도 환상도 그러냐고 아버지 나한테 100일 철회한다고 매일 산에 대해 그때 하나님이 개척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못 믿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안 해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다른 데 가려고 오라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100일 철야를 그 신학교 들어가 이제 마지막 하는데 50일째 되는데요. 그때 천사라고 생각이 하여튼 팍 얼굴을 닦아주더라고. 할렐루야. 50이 희년인데 회복이거든요. 날짜, 그 숫자도 아시더라고.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그때 독감 걸려가지고 1월 달에 완전히 독감 걸려가지고 죽게 된 상황인데 겨우 약간 먹고 겨우 그 추운 겨울에 감기는 바람 안 쐬야 되잖아요. 바람 안 쐬야 돼. 근데 악착하게 사람이 강해지더라고. 약간 먹어. 겨우 가, 저라. 겨우 12시 그 산에 눈보라 속에 들어가갖고 밤새 기도해. 머리가 깨지고 아파. 머리가 깨지고 아프든 말든 알아서요. 그러다 죽으면 죽으지 뭐. 아, 근데 낫진 않아. 이런 거 며칠 돼도 이게 독감이 안 와. 근데 낮에 또 기도가 밤만 기도가 있는 대로 그때 성경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아요 잠을 적게 자야 돼 성경 100페이지 있는데 성경 꿀송이 꿀을 막 먹는 모습 보여주더라고 성경 말씀만 여기 해답이에요 전부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간단히 설교를 은혜 받더라고 이제 같이 기도한 사람들이 딱 펴놓고 딱 설교가 돼 왜? 말씀 많이 있고 기도니까 영어로니까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혼례 없이 하니까 지식으로 하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 독감 어떻게 나왔는가? 그 추운 겨울에 눈밭에 가고 쫙 근데 한순간에 머리가 뻥 같아. 시원해졌어요. 귀신이 떠난 거예요. 신학자들은 뭔 독감이 귀신이요? 귀신이요? 나는 알았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 모습을 악한 영이 떠난 모습인데 돌로 내 몸을 하얗게 그 옷을 흰옷을 집었는데 돌로 싹 던지니까 그 막 아 떨어지더라고. 뭐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홍포를 입은 예수님 나를 다 보셔요. 근데 저 보시기만 하는데 말씀 없네. 내가 뭐 복진다거나 뭘 조금만 참으라고 해야 되니까 아
보고만 있는데 어찌하란 말이오. 나는 길은 안 열리고 답답해 죽겠는데. 야, 그 개척을 해서 했는데 그 개척하는 과정에서 세주 되니까 아이 그 집에서 그만하자고 하더라고. 그럼 그만하자고 다 하자고 그만하자고. 아 집에 우리 산모가 지금 2만 달방인데 전세로 올려주라고 한대. 쫓아내는 거예요. 왜 쫓아내냐면 철하고 나서 옛날 그 담을 뛰어넘어오거든요. 담을 뛰어넘으면 그러면 개새끼들이 짖어다니까 잠뜨게 보니까 귀찮아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단독주택 옆방 옛날 알죠 그런 집. 그러니까 그러니 개척은 집에서는 그만하자고 여기서는 쫓아내려고 하고 어디로 가야 돼? 근데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 말 말했어요. 그때 만약에 딱 내가 개척 안 한다고 이랬어도 가정 집이니까 십자가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아무 교회 이름도 없어요. 금방 이래 쓴다고 해서 교회 누가 없어졌다 해야 하네. 교회 없었단 말도 안 해. 교회라고 생각도 안 해요, 사람들. 나는 교회인데. 나는 교회라 생각하고요. 일어나자마자 그 가정집으로 새벽에 막 들어가. 그 집이 정신환자 가정이거든요. 그 집이가 집이 두 채요. 근데 아버지 지금 정신환자 세 사람 내가 안수에 나서버리면요. 개척자금 나올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갖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한 시간 동안 진땀을 흘리고 방에서 막 붙잡고 껴안고 기도를 했는데 아유 그랬으면 좀 빠졌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그런 능력이 없으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못 고치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이제 그 사람 데리고 이제 기도만 데리고 다녀. 좀 정신적 이상한 사람 누가 같이 안 웃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훈련이더라고. 계속 데리고 막 데리고 다니는데 안수로 안 돼. 다른 병은 안수가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정신환자들은 될 때가 안 돼. 그래서 겨우 예수님이 좀 보고 이제 구원 받고 가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의 마음은요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 제일 많은 기도가 뭐냐면 능력 주세요. 안수에 병을 나서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야 됩니까? 막. 근데 하나님이 한번 그래요. 너는 지금 애망 중인데 시익스틴을 줄이라. 군대에 시익스틴이 팍 자동총. 지금 능력은 옛날 애망 중은 여섯 발 땅땅 나간 구식 중이에요. 뭐 말아요? 능력이 지금 그 중풍 나섰잖아요. 이게 암병도 난 그런 것이 뭐냐면 한순간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하고 철하고 금식하고 맨날 기도하니까 내 안에 불이 온 거예요. 아멘. 평상시 그런 것이 없이 한순간 뚝딱 한순간 뚝딱은 없어요. 이해가 돼요? 엘리야도 보니까 그리 시내가에 숨어가지고 계속 까마귀 그 갖다 주고 그거 먹고 기도하고 또 살았다 과부한테 가고 맨날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기도하다가 불이 떨어졌지. 그래서 주의 종이 그래 시내가에 숨어있는 기간이 필요해요. 고난 연다지. 아,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신학교 다니면서 차비 때문에 그래서 일반 이 고속버스는 4,300원 만약에 2,100원 그것 2천 없어갖고 밤새 8시간 12시간 제 몸에 54kg 이 키에 3년 동안 1kg도 안 눌려 바싹 말라갖고 제가 한번 그랬다니까 물 좀 먹어야 되겠다. 돼지고기 한 근에 1,200원인데 그거 사 먹을 돈이 없어. 근데요 비계만 팔더라고. 비계만 딱 한 게 200원씩 두 근 얼마요? 400원 400원 그거 다 사갖고 볶아줘. 막 먹어버려야지. 영양식을 읽더라고요. 근데 왜 나를 그렇게 했을까? 절대. 그러면서도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하고. 하나님 은혜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애망종 시스템 얘기하고 이제 그런 음성 많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난 그래. 지금 꿈 환상을 무시해? 아니 그래 기도하면서 음성 듣고 꿈이 들리니까 맞고 그러면서 하는 거죠. 여기 신심회 이것도 그때 교회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 3일 금식을 했는데 뭘 보였냐면 이 지붕 상량이 무너져요. 한옥 상량 알아요? 가운데 큰 그 상량 가운데 그걸 밑에서 딱 받쳐주면서 안 무너진다 그래. 그리고 제가 세 가지가 됐어요. 자, 꿈 환상도 중에 되면 지혜다, 지혜. 지혜. 그러면 그거 받고 그냥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해야지. 어떻게 하냐. 그때 우리 성도가 1,000몇백 명, 얼음 안에서 1,000명이 넘었는데, 이제 땅이 경매들과 생겼어. 그것도 남성 회장 그 말 듣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차라리 잘 됐어, 오히려. 그걸 안 했으면 그 땅 참 못 사. 지금 그때 살기를 잘했죠. 근데 위기가 있다. 위기가 기회. 내가 그 사람 말 두고 사갖고 혼나갖고 죽게 되는데 거기서 죽게 한 병이 그때 수렁에 반 기도 오니까 병도 낫고 중풍도 낫고 교회도 붕대고 일어서 버리더라고요. 오늘 그거예요.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자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꼭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어라 내가 돈 많은 사람 이렇게 보내주리라. 물론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고 네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의 불받았고 능력받았고 중풍도 났고 역사가 나갔고 그거 보고 몰려오면 되잖아. 그거에 나서요. 누가 돈 좀 딱 갖다 준 게 나서요. 어? 돈 갖다 준 사람 시험 들어 가보면 끝나잖아.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래. 뭐라고? 그거 중요해요. 내가 알아갖고 내가 할 수가 있어야지. 영성이 당기고. 하나님, 어차피 네가 목회하려면 영성이 안 되는데 네가 되겠냐? 수렁에 빠지고 네가 속아갖고 땅도 사더라도 그것 때문에 네가 영성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차다고 금식하고 몸부림 치고 그때 12시 매일 철야예배 그리고 매주 첫째 주 신집회 그리고 한 명이 전도하세요. 안 할 것 회의하지 마세요. 재직이 안 해요. 교회 시험 들 때 회의하면 돼야 안 돼. 회의하면 회의 만들어. 절대 회의하면 안 돼. 나는 안 해. 그리고 교회는 평안히 해줘야 되겠더라고. 대표 기도한 사람한테 건축 말도 하지 마세요. 일체 조용. 아니 그냥 은혜 받아 온 사람한테 자꾸 힘들게 뭐 가보면 있는 사람만 안 가기라도 있어줘야지. 내가 알아서 할게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그 기도고 음식하고 막 응답받고 병 고치고 뭐하 그러니까요 막 부흥이 되니까 몰려오니까 한 달에 100명씩 늘어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위기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좋아. 여러분 위기 있어? 좋아 안 좋아? 아이고 나는 이거나 좀 빠져나갔으면 살겠어. 이 문제는 해결해서 뭐 어떻게 해? 네가 나 좀 만나.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네가 생각지만 비밀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리라. 신령한 세계가 열려요. 감사해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시는데 쭉 그래가지고 이제 붕도 되고 또 건축도 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2006년도 12월에 금식을 해라 그래요. 그 음성 들려고 뭐. 12월 초에 3일간 했거든요. 3일간 했는데 금식을 해라. 3일간만 할게요. 그때 6일간 해라. 꿈속에 하라고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저는요 이런 얘기 어떻게 되면 있지만 평상시
많은 시간 기도 살아요. 영이 감동에 있으니까 음성이 들리죠. 음성 들린 게 좋아, 안 들린 게 좋아? 들려야지. 맨 기도도 안 하고 맨 세상 것만 쫓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겠어요. 세상 것만 들리지. 영의 음성 들려야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보여주고 얘기를 해. 유기간이라 그래요. 유기간 했죠. 그랬더니 세 가지가 보여져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 쌀이 산으로, 이 산이 엄청난 산이라고 아이고 여러분, 쌀이 산으로 있으면 돈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엄청난 돈이죠. 쌀이 산으로, 산 전부 산이 쌀이요. 그것도 조그만 주위 쌀이 쫙 쌀이요. 두 번째 딱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스타를 뽑는데, 스타. 스타를 몇 명 뽑는데, 그 중에서, 죄송해요. 제가 스타 왕으로 뽑혀요. 세 번째, 대포를 보여주는데, 대포. 대포가 북한 군을 막 쏴버려요. 좋아, 안 좋아? 해석 좀 해봐. 뭔 뜻이겠어? 어? 불. 내가 해석한 게 맞을까, 틀릴까 알아봐, 제발. 어? 영혼육이요. 처음에는 쌀은 돈, 육신이 거죠. 물질이죠. 두 번째, 스타는 혼. 세상에서 이름 알려진다는 거예요. 어? 스타 중에 스타예요. 오해하지 마셔. 꿈에 그랬다, 그 말이요. 앞으로 하나님 그럴 줄 몰라. 지금은 별것도 없어. 나보다 훌륭하다, 너만은. 세 번째, 파워. 예. 불. 예. 폭탄. 예. 어제 들어봤잖아요. 우리 그 전도사. 그냥 우리 예배당에서 미사일 쏘자고 막 북한을 쏘더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북한 기도, 막 여기서 미사일로 북한을 빵빵 때려버린 거예요. 아멘. 초토화 시켜요. 전광훈 전사, 야, 엄청나요, 지금. 얼마나 이거 한국교회 살린다는데. 폭탄. 세 가지 거 다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07 1월 달에 그가 시험이 온다, 그래요. 하나님, 아니, 15일 전에 금식을 하고 복귀 나가시냐고, 시험이 온대. 거의 시험을 나가. 근데 그때 1월 말에 인도네시아 천 명 목회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외국에서 1,000명 세미나, 저는 세미나, 목회 세미나가 재밌어.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쭉 목사 들만 그 강의할 때 아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제가 잘하고 뭐 하나님 말했을 것이고, 저는 그게 재밌어요. 왜? 제가 두 명을 해서 일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거 제 나름대로 온고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가 시험 들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누구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사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속았어요. 큰일 났더라고. 그래갖고 학교가 날아갔어요. 진짜 시험 들었죠, 이제. 근데 하나 그때 시험 못한 데서 말하는데 뭐라 했냐면, 네가 성질만 안 내면 이긴다. 보인다? 성질만 안 내면 이긴다. 절대 성질만 내버리면 하나님도 못 도와줘요. 내가 성질 내면 하나님도 못 도와준다. 죽으나 사나 꼭 참고 성질 내지 말자. 꼭 참고 감사만 하자. 할렐루야. 진짜 이거요. 무조건 성질 안 내야 돼. 오. 그래갖고 그 이제, 근데 3월 달 되니까 광주에 오은수 장로 여자 장로 와갖고 100만 계단을 막 선을 한 거예요. 저는 2005년도부터나 100만 계단을 막 기도했거든요. 그때 완전하라 얘기 들었죠. 자꾸 얘기하면 안 해. 그만해. 그럼 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된대요. 근데 희한한 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해한 거야.
교회가 시험 되는데 무슨 놈 백만개 되니까 말이 되냐고 세상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우리가 영어 세계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횡가리, 저를요. 횡가리가 뭔지 알아요? 선수들이 꽃이 자라면 막, 아니, 나를 공격을 막 들어 올려. 아니, 지금 교회가 시험 들었고 떠나는 판에 지금 돈 뜯겨버리고. 희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고. 근데 꿈속에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산 것도다. 465장이에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도록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 흐를 때, 뼈아픈 눈물 흐를 때 주만 바라. 꿈속에 찬양을 계속해요. 희한하더라고. 이게 뭐냐, 응답의 찬양이야. 영광의 그날이 있는데 뼈아픈 눈물 흐른데, 때로는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고. 내가 실수한 건 사실이요. 잘못했잖아요. 근데 미끄러지게도 만들었다고 봐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 아셨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 쭉.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서 하더라고요. 저는 영계가 지금도 꿈이 뭐 꿈을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잠재의식에서 내가 꾸더라고. 그것 갖고 따지지 마.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인도받는데 욕계 인치듯 교훈하신다. 인치듯 교훈이 있어요. 인치듯 교훈한 거. 저는 잘못한 거 잘못하고 얼마나 그거 다 얘기 못해.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자꾸 말하는 게 고쳐야지. 그게 성령의 음성이다. 그리고 꿈이나 환상 같은 게 때로는 약속해줘도 시점을 몰라. 왜냐하면 영은 시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분명 받아놓고도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못 기다리고 실수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필요해요. 필요해. 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세 딸 신학 다 하고 세 전부 목사 사고 늑둥이 아들 하나 있는데 은총이 한동대 4학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얘가 참 자랑하지만 늑둥이 아들 제가 안 날라겠거든요. 근데 43살에 낳았어. 매일 자라는데 하나님 아들을 보여줘. 안 나요. 주님 곧 오셔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요. 너 오늘 아침에 설교 뭐 됐냐 그래요. 순종의 지사면 낫다겠죠? 아니, 그거까지 아시고. 너 그럼 순종해라. 그래요. 그때 셋째 딸이 한 13살 정도 되는데, 한 13년, 4년 터울이잖아요. 아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고도인데 내가 애기 낳고 있겠습니까? 안 낳게. 중학생 모자 쓴 아이를 딱 봐야죠. 보여줘. 와, 근데 그러면서 나라고 자꾸 하는데 할 수 없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예, 났어요. 났어. 8개월까지 우리 사모가 배가 부르는데 몰라. 몰라. 운전하고 그 본거지 운전하고 다 다녀. 하여 났거든요. 아이고, 성도들이 얼마나 웃어버린지. 목사님은 강단에 철회하고 사모님은 교회 철회하는데 언제 뵀냐 나한테. 왜 관심이 그쪽으로 막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다고 이면 봐야 되는데 그것 갖고 따지고 웃고 또 난리야. 이상한가 봐. 근데 순종을 잘했다고. 그 아들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 이해가요. 머리가 천재였고. 와. 그래가지고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까지 반장을 해요. 반장을. 1등.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지가 나갔대. 투표인데,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나하고 같이 앉은 현우라는 얘기가 장애인이야. 근데 서로 그 얘기가 안 앉으려고 했는데, 목사 아들답더라고. 그 얘기를 다 그냥 안, 이게 그 얘기가 선거운동 해줬대야. 할렐루야. 근데 감사한 게, 초등학교 6학년생이
부끄럽잖아요. 근데 지가 반장 되고 싶은 나오라 함께 두 명, 세 명 나왔대. 그 이제 투표를 했어요. 당선돼. 아빠, 내가 기도했어. 그래. 니클 반장 되기 잘했다. 어이, 그런 놈이. 아, 이제 제가 교회 안에서 하니까 아이들이 자꾸 놀러 오니까 얘가 공부를 못해. 자꾸 금방 분위기를 못 내줬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안 하더니요. 아이가 이제 반에서 중간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상무 중학교 뭐 450명에서 뭐 200몇 등 났어요. 근데 통신 받고 갖고 엄마한테 늑둥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엄마 아빠한테만 비밀. 아빠한테만 비밀. 그 말까지 이제 제안을 다 하지요. 근데 충격받는 거예요. 세상에 6학년 때 1등 놈이 중간으로 떨어졌어? 아, 내가 맨날 컴퓨터 게임하고 놀러? 근데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그것을 내가 숨겨줬을까 말했을까? 숨겨줬어요. 아빠한테만 숨겨달라고 하는데 아빠한테 실망 안 주고 싶어서 저런 일을 너 응? 그게 네가 그러냐 이러면 큰일 나. 아무튼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자녀 교육 잘하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기대한다. 계속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얘가 성적 딱 떨어져 충격 받더니 딱 그러더래. 내가 우리 반에서 1등 해볼까? 아 이러더래 요것이. IQ는 지구 반에서 최고요. 뭐 140 몇이니까. 근데 지구 반 애가 3학년 때, 3학년 올라가고 3학년 때 올라가고 지구 반이 전교 1등생이 있어. 내가 1등 해볼까? 그래요. 와, 그러더니 이거 공부를 했더니 아니 이제 저녁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대요. 원청아 잠자. 아빠 내가 올백해야 되거든. 올백. 2시에 자면 불안해. 3시까지 해요. 3시까지. 불안하대. 어 그러더니요. 얘가 전교 10위권을 들어서 다 올라오더라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기숙사 만들어가더니 서울대 연대 그게 아니고 기독교학교 한동대. 이쪽 한동대 좋죠. 어 그래갖고 그거 다녀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꿈에 얘가 공부를 모습 보여줘요. 기도라고. 그때부터 얘가 딱 정신차 공부를 했어요. 성령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나는 아이들 키우면서 혼나게 때렸어요. 한 번에 이 늑둥이가 엄마한테 한 불로 너 이리 와이는 엎드려 봤죠. 몽둥이가 있어요. 농에다가 맞죠? 때렸어요. 안 맞으려고 해. 내가 대신 맞아줄게. 하고 내 다리 오나건 내 다리를 막 쳐버렸더니 10분에 멍이 드니까 아빠 잘못했어요. 안 맞아? 내가 대신 맞아줄게. 아까 내 다리가 피멍이 들었어. 근데 그렇게 때리고 나서 내가 내 늑둥이 아들을 때렸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엄마한테 대들었다고. 엄마한테 나 없으면 엄마 해봐라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제가 12시에 철화를 했어요. 누가 뿌시셔뿌시 교회에서 기도해요. 보니까 우리 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 두드려 맞고 어디 도망간 게 아니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가요 비전 선교단에 가가지고 비전 선교단에 가고 간사가 됐어요. 갖고 팔레스타인을 세 번 갔다 왔는데 얘가 환상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비전 훈련을 시키는데 그 팔레스타인 아직 안 믿는 아, 팔레스 어딘지 알죠? 모슬렘 그 이스라엘과 계속 싸운 나라 팔레스타인 나라 그 나라 가갖고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이제 무조건 너희들이 동네 가서 전도해 갖고 그 집에서 먹고 잠자라 그거요. 근데 언어도 안 통한 나라 팔레스타인 모슬렘 가서 동네 전도해 갖고 저녁에 잠자고 먹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말도 안 되지. 근데 이제 이게 훈련이잖아요. 군대 훈련이요.
얘가 막, 그 팀들이 기도를 막 기도를 하고. 근데 환상이 열렸어요. 어떤 환상이 열렸냐면, 할머니가 보이고, 할머니가 보이고, 물고기가 보였대. 근데 할머니가 눈이 빨개고, 물고기가 보였대. 그래서 환상 해석해야 돼. 자, 물고기가 보였다. 해변가로 가자. 맞아, 안 맞아. 그리고 해변가 동네로 가고 전도해서 할머니를 찾자.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봤다니까. 리더자요. 아, 그래갖고 얘가 기도 갔어. 근데 그 가니까 진짜 해변가 딱 가니까 그렇게 생긴 할머니가 있더래요. 맞아, 안 맞아. 와. 그래갖고 전도해가지고 그 입에서 밥 먹고 잠잤대요. 영의 훈련이요. 너무 감사해요. 두 번, 세 번째 얘가 청년이잖아요. 나이가 26인데. 얘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성경은 그 팀을 리더를 갖고 다 10명도 있고 너는 좀 고생 좀 해야 돼야 막 요즘 많이 고생하는 게 아빠 나 고생했어. 뭔 고생했냐? 나 사냥을 10시간 했어. 10시간 동안 산에 걸어다녔어. 피 맞고. 어떻게 해서? 나 성교 가는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근데 그 응답받고 그 집 가고 응답받고 그것도 전도됐어? 제가요. 고맙다. 한 번은 제가 작년 그 작년에 금식인데 종아 나 지금 응? 아빠 오늘 금식이 뭐 5일째든가 아니야. 나 5일째다 그랬더니 아빠 나는 6일째요. 고맙다. 아니 대학생이 금식을 6일이면 6일은 다 자랑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해갖고 내가 나보다 하루 더 했더라고요. 고맙다. 아 얘는요. 그래갖고 오직 성교만 간대. 신학교 안 간대. 신학교 목사 되면 그 못 간대. 내가 평신대로 가야 그들이 간대. 아, 막 그러고 있다니까. 불타가지고. 아들 하나 있는 놈이. 환상 꿈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자, 제가 2012년경에 WC 사원이야 김상환 목사 이제 이름을 다 걸으면서 말하는데 나 그런 은재가 너무 존경한 분이 한번 만날 수만 있으면 만나고 싶은데 구축 오늘 지금 꿈환상이 좀 구축 얘기할게요. 그분이 산이 높은 산이 아니에요. 낮은 산에 앉아서 캐톨릭에서 나를 믿고 교회라고 돈을 준다고 웃고 있더라고요. 캐톨릭에서 돈을 주고 받아서 하나 됐다? 돈 주었단 것은 하나예요. 맞아, 안 맞아? 저는 대답도 안 하고 내 가는 길 이 고지를 절벽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옆에 우리 그 부목사가, 사원목사가 있었어요. 똑같아. 그 비슷한 꿈을 또, 여러분, 성경에 연거푸 두 번 꾼 것은 속현다 그 나와요. 똑같아요. 아, 그냥 뭐 나중에 보니까 진짜 WC 상임위원인데 갖고 캐트릭과 연합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신부 데려다가 성찬식 같이 했더만. 와, 이건 아니거든요. 완전 혼합주의거든요. 어? 조영희 목사 그렇게 훌륭한 분이 박스에 갇혀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경상도 말을 하더라고. 그게 제가 그걸 듣고 그 동생 조영훈 목사님 있어요.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거기 제가 집회를 갔어요. 자, 그랬어요. 형님 큰일 났어요. 형님이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순복음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들들 막이 난리 났잖아요, 모두가. 두 번째 만났어요. 제 꿈대로 됐지요. 안 돼. 아이고, 무서워요. 제가 부산 반대 집회를 그렇게 하고 쓰러졌을 때 처단이 보인 거예요. 마귀가 이만한 큰 짐승을요. 그게 탁 나를 쳐고. 그래서 그걸요, 주먹으로 때려잡고, 한 일곱 애들만 있어. 그거 다시 잡아가지고, 이거 갖고 이렇게 막 다 죽였어요. 그리고 새끼 마귀를 목사들이 보고, 쟤가! 다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시커먼 구렁이가 독수리 독재 날아가고 이 소시랑 시골 소시랑 있죠. 이렇게 찍어버려요. 피가 절절인데 이거 주먹으로 또 때려 잡아 죽이고 막 이야 WC가 막이라 근데 3일째 깨어나면서 두 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한국교회 WC 뿌리 뽑게 하소서. 왜 저한테 보여준 것으로 보면 분명히 뿌리 뽑을 거예요. 다 죽여버려야 돼요. WCG가 들어와가지고 연기가 흐려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문재앙 정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통탄할 일이요. 문 씨가 희생당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기독교가 연계가 하려고 다시 회유기하고 문제는 그것들이 동생에 다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물론 저는 그래요. 이제 아버지 누구 비평하지 않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그런데 살려 금식이었고 하나님이 이 역사해가지고 그 용을 때려잡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신 분은 들었죠? 용 다 잡아 죽였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강단에서. 야. 근데 제가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얼마나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단 정직목에서 다 죽인다고 하죠. 교인들은 웅성웅성하죠. 내 몸은 약하고 쓰러졌죠. 근데 그때 밤새 눈물인데 조대병원에 입원했는데 2인실에 입원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병원 거기 이 교수가 우리 권사님이 1인실로 옮겨요 그랬어요. 1인실 얼마 돼요? 27만원이에요. 2인실은 7만원인데 20만원 지금은 더 비싸대. 그때보다 2014년도 27만원이요? 목사 하루째 27만원이요? 나 얘기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될게 교회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1인실로 옮겨요. 왜냐하면 2인실 옆에서 TV 틀어놓고 안민사람 있으니까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떨어져가지고 1인실로 가고 싶은 마음 있죠. 근데 내 양심상으로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 그거 하려면 못 해주겠어? 근데 2인실, 나 그 뭐 얘기하고 있냐면 1인실, 2인실 문제가 아니더라고. 옆에 TV 틀고 있어도 영계는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밤새 울어. 어디서 눈물이 흐르는지 한두 시간밖에 안 잔 것 같아. 밤새 기도하고 울어. 그 흐르는 눈물이 이런 내가 뭐 교회 갖고 온 거 아니잖아요. WC 때문에 쓰러졌고 교회 때문에 이러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영계 이 마귀가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 흐르는 눈물. 근데 주님이 그때 오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일반 꿈으로 이렇게 그 말하는 것하고 주님이 실제 오신 것은 전혀 달라요. 빛으로 진짜 오신다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는 그냥 꿈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오셨어요. 알아. 이제 꾼 사람만 알아. 예수님 나한테 온 것을. 근데 예수님이 다 오셔갖고 딱 이 말만 하시더라고. 너는 오은수 장로 100만 교회 된다고 했을 때 기뻐했다. 그만 뭐 그분이 2007년도에 2013년 6년 지냈는데 너는 오은수 장로 100만 교회 된다고 예언하니까 기뻐했다. 내가 응답은 안 받았거든 그때. 지금부터 본다. 지금부터. 그리고 뭘 보냐면 탱크를 봐요. 탱크. 탱크를 보이는데 탱크가 사거리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거리길에 탱크가 서 있으니까 모든 승용차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열쇠구름이죠. 열쇠구름. 어차피 오늘 꿈 얘기니까 이해 못 들으시죠? 열쇠구름이를 가지고 막 청년이 달려가는 그 띠고 있죠. 막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전에 100만 개다라니까 완전하라. 완전히 뭐요? 사랑과 진실이다. 그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혈랑 테스트 진이티 그 장애인 깨어있는 모습 다 이렇게 내 책에 나와요.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합격은 돼서 100점 많이 나왔고 그러신 분이 준다 안 준다 나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부산 집회 하게끔 만들고 보여주고 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니까 주님 보셨어요. 나 때문에 쓰러졌다 가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약속을 했냐. 뭐 둘째 날은요 제가 천상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보좌래.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보좌는 안 보이고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보좌에 올라가니까 그냥 엎드려지더라고. 고개도 못 숙이고 엎드려고. 내가 하나님만 봐면 얼마나 좋겠어. 볼 수도 없어. 나는 그런 연계가 아닌가 봐. 그냥 근데 뭘 보냐 내 옷을 보니까 황금빛 옷을 입고 있어. 무슨 빛? 황금빛 옷을 입고 딱 엎드려 있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나를 보니까요 내 안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부끄럽죠. 이제 뭔가 벗이 안 있더라고. 이게 내 안에가 나는 아직도 죄밖에 없구나. 내가 보좌에 갈 자신도 없고 내가 옷이 이렇게 열려있어 뭔가. 그러더라도 하나님 보좌 근데 그 이제 위로해 준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보여줬어요. 그리고 회복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 환상, 음성을 외면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제가 꿈 노트요 몇 권대야. 몇 권 된다니까? 지금도 많이 꼬. 아, 신비한 꼴을 봤네. 2014년도에요. 13년에 WCC 집회했죠. 2014년도에 교황이 왔어요. 알아요? 교황이 와가지고, 저기 서울 성공회 앞에 거기서 반대 집회를 했는데, 우리 함께기도 전국 회원들이 모였는데, 한 700명 모였어요. 제가 함께기도에 어쩌다 대표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왜 모였냐면 NCK 소속해가지고 9개 교단이 신앙의 직제를 챈다고 교황하고 총회장이 도장을 찍은 거, 아래는 거예요. 직제일치가 뭐냐면 직제일치 천주교고 개신교 직제일치는 개신교 목사 장로 뭐가 있대요? 전부 천주교화 만들어 그 신앙 직제 일치여요. 뭔 말 알아요? 루터 켈빈 죽여. 루터 켈빈 저것들 때문에 우리 캐톨릭이 해야 되는데 개신교가 나왔어. 이런 거예요. 와, 근데 거기에 우리 한국의 9개 큰 교단들이 도장을 꽉 찍었어요. 캐톨릭과 연합한다고. WEA도 WC, 합동 WEA 들어가요. 나는 WEA, WC 이것 들어가나 싸우려고 한국교회. 이건 아니라고. 어떻게 캐트리가 일치해요, 지금. 마리아 우상승병원인데, 사단인데, 지금. 우리 지금 두 자매가 MC, 마리아 십자가 알아요? 혹시 여러분 마리아 십자가 걸린 교회 있어? M 십자가? 십자가에다가? 그거 보고 놀라게 돼. 저거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걔도 연합되어 버려요.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제가 이거 아니라고 하려고 반대 집회를 계획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정부에 허가를 내야 돼. 집회 허가를. 집회 허가 신청에 경찰 허가 넣고, 이제 그 많이 모이려면 강단을 만들고, 마이크 전부 앰프 빌리고, 그 돈이 수백만 들어요. 알아요? 야,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하기로 했는데, 나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아니, 우리 모인 저쪽이가 따로 모여, 목회자들이. 한 2, 300명이. 모여갖고, 일이 안 와. 그래서 애 안 오냐? 그랬더니, 작년에 부산에서 같이 집회 WC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같이 해야 되는데
통합집 목사가 설교하는데 우리 합동집 못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뭘 원하냐 그랬더니 내가 설교 안 하고 자기 측에 설교를 원한대요. 이야 진짜 그래서 창피하대. 그래 설교하라고. 내가 물러나고 근데 자기들이 설교 다 했어요. 설교하고 그때 나는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설교한다고 다 광주에서 몰고 왔잖아요. 와갖고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설교도 못하고 미끄러져 밀려난 거예요. 뭐 난 거요? 밀려 힘이 없었는데 밀려나 본 거죠. 야, 진짜. 근데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 끝나고 자기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회견은 나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이제 준비는 다 내가 해놓고 다 강단 만들어놓고 우리 식구가 더 많아. 거기는 이상 거기는 좀 무선 마이크 있잖아. 이 길거리에서 그거 한 거. 그거 땡땡 그 소리 그뭐 나는 여기 지금 그거 똑같이 두 군데 피한다고 집회하면 그 뭔 꼴이냐고 뭔 추태냐고. 그러니까 합하자. 합하려면 내가 내려와야 돼. 내가 내려오고 당신들이 설교하라 하고 딱 오는 게 자기들 다 설교도 하고 나는 이제 완전히 추락해 버린 거야. 추락해. 그리고 이제 광주까지 내려온대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창피해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알죠. 왜 저렇게 된지. 우리 목사님 밀려나버렸구나. 밀려났으니까 밀려나야지 어쩔 수 없어. 힘없으니까. 이 성도들 다 보고. 그 부끄럽고 창피한 거 아십니까? 얼굴 못, 그 내려갈 때 옛날 그 벼슬은 사람 낙향한 거야. 낙향. 내가 벼슬 떨어져갖고 낙향한 것 같고. 다 고개 숙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무릎을 닦고는 게 그때 다 눈물을 흐른 거예요. 그날은 눈물도 안 나오대. 사람이 급하면요 눈물 안 나와요. 당황이 돼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무릎을 닦고는 게 눈물이 그 눈물 아십니까? 주님 그러네요. 내가 아예 창피를 당하고 내가 밀려나고 설교도 못하고 우리 성도들 다 내가 이렇게 철학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하나 된다거든요. 작년 부산 집회 때 같이 으쌰으쌰한 사람들이 여기서 열애. 그러면 교단. 그래가지고 무릎을 딱 꺾고 근데 그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 이 얘기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 정광훈 전사, 어머, 이종순 전사 그래요. 목사님 꿈대로 됐어요. 그죠? 뭐예요? 그죠? 진짜 꿈대로 됐네. 이게 10년 막지 갈 일이요. 꿈대로 됐어요. 제가 가기 전에 이번에 내가 설교기를 다 됐고 우리가 우리 회원들이 다 했는데 어째 내가 설교를 못해 그랬거든요. 그 가기 전에 서울 가기 전에 강단이 올라가다 팩 깎아지고 팩 아무리 강대장 올라가도 안 세워지고 내가 설교할 자리가 없는 거야. 꿈대로 됐어요. 꿈대로. 아니 가기 전에 그 얘기 내가 한 얘기 그래놓으니까 나 그때도 그 잊어버렸어요. 그때 꿈 꿔놓고도 잊어버렸어. 근데 진짜 꿈대로 됐네. 꿈대로 됐어. 야 꿈이 맞아 틀려. 신통하잖아요. 맞아 불잖아요. 그대로. 위로가 된 거예요. 괜찮구나. 하나님 아셨구나. 누가 설교하면 어디요. 그거. 나 준비 다 해놓고도 못하고 밀려났어. 근데 우리 회원들이 전화 왔어.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양보 잘하셨습니다. 야 우리 회원들 수준이 높더라고. 나한테 모지지락 안 하더라고. 양보해보니까 싸울 거 없잖아요. 내가 그러면 내가 했으니까 누구도 하든 우리가 수가 다 많아. 내가 할 거야. 우리 빵빵 오고 또 옆에서 빵빵빵빵 오고 앉았으면 기자들이 뭐 웃지 그 추태를 머리가 썩었냐고. 세상에. 저는 그거라도 그래요. 연합? 힘들어. 힘들어. 서로 대장나고 잘 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 무슨 하나가 돼요. 하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보여준 거. 저한테 한 번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땅 사고 건축할 때 빚을 졌는데, 좀 어려워. 한 7, 8년 돼요. 어려운데, 돈이 막 보여요. 돈이 쌓여요. 그래서, 이상하게 지금 이자 나가고, 우리 한 달 직원에 나간 돈만 해도 한 4천만 원 나가고, 성격이 나가고, 그렇게 나가니까 여유가 없어. 또 빚도 갚고. 아, 근데 돈이 막 쌓여요. 그래서 희한하게 돈이 좀 안 쌓일 수가 없는데 쌓이네? 그날부터 기적이 났어. 그날부터 돈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자를 갚기 시작한데, 1년에 5억씩 막 갚았고, 한 20억 막 갚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웃기는 게, 만원권 이렇게 다 보여. 그래서 우리 사모가, 당신 5만원권 보자, 이건다고. 세상에, 만원권. 만원권도 많긴 하는데, 저는 만원권, 5만원권이 아니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맞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로 저한테, 그 전에 저한테 엄청난 돈, 그 액수 말하면 깜짝 놀래. 거짓말로 보니까 막 액수를 말하네. 그 액수는 우리나라 재벌이에요. 어? 근데 나는 믿어요. 보여줬어요. 지폐로, 착 지폐다. 딱 보여줘. 내가 돈은 한순간에 올 수가 있어. 할렐루야. 아유, 그러면 되면 돼. 자, 오늘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싶어요. 성이다, 성령.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 단계가 네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보니까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일단 와요. 니고데모에게 바람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바람 같은 성령의 공헌을 얻으면 물 같은 성령이 역사, 불. 일단 물. 물로 씻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름이다. 기름. 왜 이 얘기냐면, 마지막에 불다. 불. 하나님이 그 순서로 역사한 이유가 있더라고. 일단 바람 같은 성령에서 구워놓고 나면 물 같은 성령으로 생수에서 회개해서 씻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기름 같은 성령을 계속 채워야 돼요. 그리고 불이 떨어지더라고. 근데 이 얘기하고 싶어. 불 같은 성령이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준비돼야 돼요. 기름 준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기름이 계속 좀 차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 알았어? 그래서 계속 삶 자체가 기도고 섬김이고 기도 시간 즐겁고 그냥 엎드려 있고 시간 만나면 지금 TV 봐? 큰일 날 소리하고 있네. 그래갖고 유튜브 좋은 거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 최소? 최소 시간이에요. 3시간도 뭐 영이 안 열려요. 맘먹기만 했어. 맘먹기. 5시간만 하면 또요. 또 비행기가 활주로에 400km는 그거 나면 뜨거든요. 800km 전개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다. 무조건 기도해줘요. 감사합니다. 이 나라 살리고 내 자식. 여러분 자녀에서 기도하면 그 전부 통장에서 하나. 근데 한순간 불 주세요. 기름 얼마나 있냐? 뭐 있냐고? 기름 얼마나 있냐? 기름이 보인다고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꾸준히 성령에서 내가 뭔가 섬기고 이런 거 있어야지. 아니 기도도 별로 몇 시간 안 오고 불만 주라고. 뭔 불이 불 한번 불 떨어져도 기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끝나버리죠. 계속 다 기름 준비하고 인도받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생명되게 하시고.